안녕하세요, 루커입니다. 해온춘필드에서 시가전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온춘필드는 해온천 시설에서 진행되는 필드이며 실내 및 실외 게임이 모두 가능한 필드입니다. 이날은 제 메인 스나이퍼 라이플인 실버백 택포리엄 P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매우 큰 실링도 용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보조 무기로는 KG 오프사의 KP-13F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적 본진 수영장 쪽에 있는 적을 잡기 위해 외곽길로 뛰어갑니다. 야외 수영장에 있던 적을 잡고 저는 실내 수영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영장 쪽에 적을 잡고 적의 후방을 치러 갑니다. 적 베이스에 도착한 후 주차장 건물 안을 확인합니다. 게임 종료! 다음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 풀숲으로 들어가 상대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니 실내 수영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주차장 건물 쪽을 확인해봅니다.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주차장 건물이 확인되는 풀숲에 숨어 적들을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의 적을 어느 정도 저격한 저는 풀숲에서 나와 주차장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적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계단으로 뛰어갑니다. 그린? 아, 쉴지 안 보여. 리스폰 이후 저는 바로 주차장 2층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이마야! 2층을 점령한 저는 상대팀 베이스 쪽 창문에서 적을 확인합니다. 팀이 건물을 점령해서 팀이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라운드는 기지방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방어팀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상대팀 저격수에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